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제2 롯데월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네요.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사건 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2롯데월드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이죠. 이 비계라고 부르는, 일명 비계라고 부르는 철근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인부가요, 구조물 밑으로, 바로 공연장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당시 인근 임시 철근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었는데 최소 8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곧바로 바로 인근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요. 두개골 골절, 또 목뼈와 다리뼈가 탈골되면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원인을 두고서는 약간 원인 규명의 난항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비계 해체 작업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고 당시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왜 사망자가 그 시각에 혼자 올라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또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그 사망자가 떨어져 있던 위치 자체가 비계가 이미 해체가 완료된 곳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조물에서 추락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뭔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정확한 사망 원인이 모르니까 지금 더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그동안 지적이 되어왔던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계속해서 잡음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는 롯데건설과 롯데물산 오후 4시쯤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연 거니까 뭐 비교적 빠르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고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롯데건설 대표이사 그리고 시공사 대표가 나와서요. 이제 유가족들에게 사망한 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우리가 보통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안전 책임을 그 사업주한테 묻잖아요. 당연히. 자, 이번에 롯데 측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봐야겠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작업 그 전후로에서 이 공사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됐는지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안전관리자가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돼서 안전상황을 살피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사 인부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전부 점검이 돼야 할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 건물주, 이 사용주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윤정희 기자, 이번 사고가 네.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났던 사고들 같이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고만 벌써 6번째고요. 인명사고는 벌써 3명째입니다. 저희가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25일에 타워동 43층에서요 거푸집이 추락을 했습니다. 당시 거푸집 위에 있었던 인부들 6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중에서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또 사고가 있었죠. 예. 쇠파이프가 추락을 한 건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꽤 큰 부상을 입었고요. 또 얼마 전입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배관이 폭발을 했습니다. 배관이 폭발을 하면서 이 뚜껑이 날아갔거든요. 이 뚜껑에 머리를 맞은 인부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인재가 끊이지가 않는 건데요. 시민들, 특히 주변에 사시는 그런 주민분들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제2롯데월드 언제까지 이 불안감을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과거에. 네. 아,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네요. 자, 김태. 땡님의 질문이신데요. 자, 제2롯데월드는 조건부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영업정지감 아닌가요? 더 가다간 정말 크게 터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아주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준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동희 차장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그 서울시가 임시사용 허가를 승인을 해줬을 때는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교통대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석촌호수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안대책 세워라. 그리고 건축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라. 마지막으로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보장해라. 예. 이런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 저층부 쇼핑몰의 임시 사용을 승인해 줬었는데요. 이 시청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네 가지 전제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 저층부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저층부 사용 승인을 내줬던 이 그 공간 자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치 시청자 질문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한 듯 지금 답변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지금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벌어졌었고요. 예. 또 바닥 균열도 있었고 지금 영화관도 좀 뭐가 흔들림이 있어서 지금 잠정 폐쇄가 된 상태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시 승인 이 조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도 예. 지금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는 증상이 발생을 하니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임시 승인을 하게 해준 것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곧 이제 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승인이 유지될 것 같다는 그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관이 뭐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롯데건설 쪽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정말로 잠정 폐쇄가 된 거 맞냐 이렇게 예. 물어보니까요. 뭐 일부 관객들이 그런 증상을 호소해서 안전 점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화를 했던 게 며칠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폐쇄 중이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실상 잠정 폐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거겠죠. 예. 자, 지금 바람 잘 날이 없고 불안한데요. 제2롯데월드 확실한 안전 점검, 서울시에 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